많은 골퍼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스윙축이 자꾸 흔들릴까,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스윙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은 우선 백스윙을 할 때 이 중심축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너무 왼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공을 칠 때 너무 오른쪽으로 무너진다든지 왼쪽으로 무너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중심축이 무너지는 것을 스윙 밸런스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스윙 밸런스가 좋은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제 하체랑 상체로 이제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밸런스가 좋은지, 그리고 상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밸런스가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하체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하체를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골퍼분,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이 하체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하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하체의 스윙 밸런스가 깨지는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이 하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동작, 자, 스웨이라고 하죠. 백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골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리는 동작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중심축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할 때 이 스웨이 동작을 고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죠. 왜냐? 오른쪽으로 축이 많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 때 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 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타이밍이 맞으면 잘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 페어웨이 뭐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려 버리게 되면 이 좋은 스윙 밸런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임팩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운스윙 할 때 스윙 축이 이렇게 뒤로 무너지는 분들이에요. 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뒤로 무너지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피니시 동작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그 느끼는 부분이 이 하체를 잘 회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하체 회전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체 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중심축이 이런 식으로 뒤로 무너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이 하체는 잘 돈 것 같은데 이 공은 알차게 맞지 않고 이 중심축은 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체를 어떻게 움직여 주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하체의 움직이는 이 체중이 이동되는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 안 된다고 했고 또 치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백스윙을 할 때 체중이 오른쪽 뒤꿈치로 이동이 돼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다리로 움직여서 혹은 무릎으로 움직여서 이 중심축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럽을 댄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으로 체중 분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을 골반,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이동이 돼주면 이 오른쪽 뒷발 쪽,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왼발 엄지발가락 쪽으로 골반을 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무릎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자, 뒤꿈치 쪽으로 골반을 밀었죠. 자, 이 상태에서 골반으로 내 엄지발가락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 다음 골반을 이용을 해서 뒤꿈치 쪽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단순합니다. 오른쪽 뒷발, 왼쪽 엄지, 그리고 뒷발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그 골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스윙 밸런스는 좋아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무릎을 이용을 해서 혹은 그냥 발바닥의 움직임으로만 이 그 체중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반이 오른쪽 뒷발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골반을 이용을 해서 왼쪽 엄지를 눌러준 다음 바로 왼쪽 뒷발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올바른 스윙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골반을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오른쪽 뒷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주면 절대로 스웨이는 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웨이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고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고정을 한 상태에서는 백스윙 회전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열어주게 되면은 체중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웨이가 나지 않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골반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면 발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왼쪽 골반을 눌러줌으로써 지면 발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지면 발력을 이용한 상태에서 바로 왼쪽 뒤꿈치 쪽으로 골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면 충분한 피니쉬의 회전을 이뤄낼 수가 있고, 또 체중 이동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이 클럽을 이렇게 대놓고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은 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스윙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이 하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그때 이제 공을 치면서 이 하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 주시면 좋은데요. 굿샷. 오, 샷.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뿐만 아니라 저도 스웨이가 많은 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왜냐면 김가영 프로가 제 스윙을 알기 때문에 제가 스웨이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바로 체중 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맞아요. 골반에만 좀 힘을 주고 리드를 하면 그 정도만 움직여도 체중 이동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골반을 너무 가만히 둔 상태에서 뭐 상체의 움직임을 너무 생각한다든지, 혹은 이 무릎의 움직임으로 그 체중 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 결국은 골프는 회전 운동인데 이 회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스윙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을 이용을 해서 오른발 뒤꿈치, 그리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눌러주면서 지면 발력,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확실하게 회전을 해주면은 확실한 이 회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왼발은 언제 펴요? 라고 이야기를, 왼쪽 무릎은 언제 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골반이 눌러주고, 자, 처음에 오른쪽 골반 돌려주죠. 왼쪽 엄지 눌러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뒤꿈치 쪽으로 확 가주면 그때 피니쉬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고관절이 이제 너무 부드러운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뻣뻣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왼쪽 무릎을 너무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골반이 잘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뒤쪽으로 차주면서는 이 왼발이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들려도 상관없고, 그리고 피니시 때는 분명히 무릎 이렇게 펴주어야 이 골반을 확실하게 돌릴 수 있고, 이 체중 이동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체의 스윙 밸런스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체의 움직임을 먼저 뒷발, 왼쪽 엄지, 그리고 왼발 뒤쪽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주셔도 이 체중이 확실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이동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샤. 네, 저는 김가영 프로의 레슨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네.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스윙 밸런스가 좋아지는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 네. 동작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파워가 실리겠구나라는 것도 아, 보이거든요. 김강으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압력축으로 뒤꿈치 그리고 왼발 엄지 그리고 왼발 뒤꿈치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누르면서 도니까 제 느낌에는 밸런스도 좋아지겠지만은 거리까지 도움이 많이 될 오, 것 같아요. 아, 일석이조네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스윙 밸런스가 좋아지면 사실은 이 몸에 그군 힘이 빠지고 이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파워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왼쪽 엄지 발가락을 좀 눌러줘야 된다, 이제 지면 발력을 잘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면 발력을 잘 이용
이용해야만 여러분들이 거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자, 제가 골반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눌러주고 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너무 누르고 싶은 욕심이 강하신 분들은 보통 이 골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체로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서 이 상체와 하체를 같이 눌러버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상체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회전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오른쪽으로 회전은 잘 하시는데 상체로 이렇게 내 왼쪽 엄지를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스윙이 나오지 이 회전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체로 뭔가를 더 누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 하체 움직임으로 골반 뒤로 그리고 앞쪽에 엄지발가락 그리고 뒤쪽으로 회전해준다라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해주신다면 이 훨씬 더 하체의 스윙 밸런스가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굿샷! 일단 스윙 밸런스가 좋으니까요. 거리도 많이 나가지만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릴 수 있고 뭐 하체를 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하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체의 움직임은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체중 분배의 순서를 내가 다른 곳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골반의 움직임으로 그 순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 하체의 스윙 밸런스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봐도 김가영 프로가 스윙을 했을 때 아, 스윙 밸런스가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항상 이 필드에 나갔을 때 이제 프로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칭찬을 밸런스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죠. 본인 자랑을 우선 먼저 해두시고. 근데 스윙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스윙이 최고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골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거리,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일관성이죠. 아. 그러니까 스윙 밸런스가 좋아지면 결국 일관성이 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당연히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일단 하체만 저희가 배웠는데 뭐 이것만 익혀도 어느 정도 이 정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요. 이 하체가 사실 내 몸을 그 지면과 같이 잘 맞닿고 있는 이 축이기 때문에 이 하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